인기파를 꺼놨어요. 꺼놓고 그내 개인 화면이 그냥 방송에 나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바꿨거든요. 어제 인기파가 자꾸 투기장 대기랑 섞어서 일하는 그것 때문에 들고 가볼까? 어차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그냥 일찍 훔치고 나와버렸네. 팽력배가 나와버렸네. 뭐 켈레가 켈레 쓰는 버전이 켈레 나오고 자기가 뭐 우위에 있는 상태다, 공격자 입장이다 그러면은 제일 세, 세기는. 근데 칼날 부채를 썼을 때 기상대로 할 만한 점, 또 혼자를 썼을 때 큐브가한테 상대가 된다는 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덱을 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사실 훔치기 빼고 그림자 밟기 넣고 싶은 심정이야 사실은. 그밥 넣으면 쓸데가 좀 있어서 뱅클리프 키울 때나 요원이나, 요원은 조금 약하긴 하다. 델프 마카 식인꽃 테스까지. 홀수 기사요? 칼부가 있잖아. 홀수 기사는 도발로 이기는 게 아닌데, 필드 먹어서 이겨야 되는 거라. 잡긴 잡았네. 도리안, 도리안 플러스 엘프 음악 가면 툭툭 나오겠네. 써줘라. 쟤네 비밀 뭐 쓰냐? 미스터리인데? 폭론인가? 요건 써야겠구만. 파멸의 수습생 젬비의 덱. 마차는 아니야. 폭론 같아. 모사는 아니고 무난한데 파멸의 수습생이. 악령의 제 하나. 이거 혹시 주문이면 보여주네. 두개 날아갔다. 두개 날아갔네.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키우지. 영구 얼어 날라갔지. 좀 외는 거야. 저렇게 주문 많이 넣었으면 되고 싶어요. 깜빡이. 마음 같아서 그냥 식인꽃을 하고 싶은 걸. 혼절에 한장더 있단 말이지. 아니 켈레덱도 덱링이 있습니다.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켈레 없는 버전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카드 한장 뽑았니? 이거 혼절하기 애매하네. 이거 식인꽃으로 잡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아직 낸게뭐뭐뭐 있지?
하나밖에 안 됐잖아. 저 절개 써야 되겠는데. 어? 어, 아퍼. 아퍼.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노라. 그 힘을 거머쥔 자를 두려워할지니. 이제 살려놨다가 영능이랑 이거 섞어서 이렇게 데미지 맞추면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할까? 근데 이거 혼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얘로 111로 소환하면은 물정을 또 만들 수 있어서 좋네. 그냥 탈로스한테 써도 되긴 하겠다. 아, 그렇다. 아, 이거 도저카드 나오잖아. 환상도 하나 썼고, 절개 혼절 자동으로 가겠네. 시간이 녹아내린다. 낼까? 오, 좋아. 혼절. 아. BPAB. 폭론이다. 킬각 아니냐? 얼방없는 찐따가 어딜 어디를 옛날처럼 하고 있어. 얼방없는 찐따가 어디 필드를 야, 법사들 저 버릇 못 고쳤네. 영심은 다 되는 사람. 아, 드디어 테스 뽕마 제대로 된 거 하나 봤다. 야, 근데 뽕마 있다 진짜. 기습 필요 없지 얘네. 없지 아마? 또 억신이잖아. 순사 만난 거 전부 다 두 억신이던데? 다른 덱을 만나본 적이 아직 없어. 아직 없어. 궁금한 게 있는데, 나가지나? 그 두억신이 맞는 도중에? 써렌 하면? 너무 길던데, 그거. 아, 공략배 아쉽고요. 훔쳐볼까? 전화음이 두 번? 이거 하자. 이거 했다가 얼굴 수집 가나, 테스나, 그래, 오케이. 좋았어. 안 돼? 못 나가? 오늘은, 그렇게 늦게까지는 못 하고요. 네, 1시 20분부터 축구를 봐야 돼서.
오래 하면 1시까지. 오늘 벌써 나갔다 왔어요. 요즘 코노 가는 시간도 가끔은 저녁 먹고 바로 갔다 오거나 유동적으로 변하는 편. 사슬이네. 마일 아꼈네. 뭐야 얘 도리안 되게 자주 나온다. 코노 집에서 가까운 데 있어. 보컬박스라고 가게 이름은 보컬박스. 선수 안 지우면 범폭에 쓸리고. 화산은 어쩔 수 없다 치고 범폭에 쓸리는 건 좀 아니다. 스티마님 어서오세요. 7코가 뭐있지? 왜 동전 천리 안 내냐? 아. 도리안이 은근히 체력이 높네요. 아 잠깐만 아까 TC 쓰던데? 미친놈들. 여기 있잖아요. 변상수 집가 발라모글리스. 누르도 티시 있어? 아 오늘 의자를 바꿨거든? 바퀴가 분질러져서? 아 근데 이거는 삑삑 소리 안 나서 좋다. 지금 엄청 등 뒤로 제꼈다가 앞으로 했다 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네. 아 좋아. 근데 이게 집에 있었어. 산 것도 아니고 창고에 수저 밖에 있는 거 하루 종일 갈고 닦아가지고 마사지 크림도 갈고. 그 펼충 피의 욕망 쓴다면 지금이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세 개 써놓고 좀 아쉽다. 아 피의 욕망 이거 킬강용으로 쓸 수 있을라나. 아 이거 얘랑 그룰이 나가면은 8822가 나가는 거라서 그룰을 내고 싶었는데 종마리가 나오네. 얼굴 쓰니까 아니 왕자의 게임에 있다니까 아리아 스타크라고. 진짜 사람 얼굴 벗겨가지고 그 가면으로 쓰는 암살자가 있어요. 완전 똑같음. 결국엔 써버렸니? 어? 그냥 봅시다. 찌릿. 한번 가볼까?
미리 쳐놨자. 다음 판에 그룰 플러스 절개 같은 건 안 되는데 냉충 쓰지 뭐. 아씨 아픈디. 6시 나오면 너 얼마나 다는 거야? 세 번 나왔으니까 9? 미라클 조작해줘 형. 개똥덱 하지 말고. 미라클이 개똥덱이라는 걸 모르시나 보네. 무.. 아이 뭐야 씨. 그란브리지 알고 좋아하려고 했는데 무랍이네. 왕자의 게임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 나는 몇 번씩 봤어. 약간 뭐 재밌는 거 보면은 주기적으로 재탕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여러 종류는 안 보는데 가끔 재밌는 거 찾으면은 그래. 잔인해요. 잔인해. 많이 잔인해. 충격적인 장면이 좀 많아. 야, 그룹 좋은데? 몇 대를 때리는 거야, 그룹? 어, 그렇죠. 야한 것도 많이 나와. 이라이라 정리. 제가 아까 사수를 폭력배한테 써버려가지고. 쟤네 태어 없는 찐따잖아. 태어 없진. 아 근데 아까 피해 욕망을 그냥 쓰는 게 맞았겠다. 피해 욕망 하고 필드 비우더라도 데미지 넣어놓을 걸. 하수인 3마리 있을 때 얼마나 잔인한데요? 한번 봐보게요. 얼마나 야한데요? 한번 봐보게요 라고 들리는데 나는. 이건 이겼는데? 도발 안 나오면? 도발 칠 때 뭐 뽑아지? 아 진짜 졸렬하게 하네 진짜. 9 데미지인데 8, 10. 그래도 안 죽네. 정리 안 해도 안 죽네. 이거 해봤자 3 올라가. 16 더하기 5, 21. 아직도 안 돼. 아 지금 비옥 써놓을 걸 그랬다. 차라리 아! 잠깐만. 아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두혹신이 나와도 안 죽어. 갑자기 이거 30으로 착각했다. 딱 1 남지? 왕자의 게임 1화에 공중화 나오던가? 아닌데? 1화는 공중 안 나오는데? 애초에 공주가 없는데? 용어만은 공주가 아니라 그 전 왕권의 그건데 계속 혼절 나오면 되겠다. 되게 혼절 있어. 신기권 나와도 돼. 제발.
죽일 수가 없어. 잘 가라. 데커도 올려드릴까요? 지금